오늘은 가을이 진짜로 시작된다는 절기상 추분이었죠. 코로나19로 자취를 감췄던 가을 축제가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지역 대표 축제들이 다음 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열릴 예정인데요.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흥겨운 공연이 주변 분위기를 띄우고 만개한 코스모스가 나들이 객들을 즐겁게 합니다. 사선녀를 뽑고 임실지역 문화를 알리는 사선문화제가 오는 25일까지 사흘간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 사선대에서 이렇게 행사가 크게 다시 열려서 애들 데리고 나오기도 좋고 가을 날씨에 딱 적절하게 좋은 것 같아요. 날씨가. 놀러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렇게 또 축제를 하네요. 옷도 이쁘고. 그래서 지금 기분 좋게 밥도 먹고 가는 중이에요. 구경하고. 코로나 사태로 3년 가까이 제대로 열리지 못했던 가을 축제가 돌아왔습니다. 개막 공연 100년의 서사를 시작으로 8일간 이어져 온 전주 세계소리 축제. 남은 이틀간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과 부안 채석강 등에서 23차례 공연이 펼쳐집니다.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는 완주 고산 자연휴양림에서 와일드 로컬푸드 축제가 열리고 임실앤치즈 축제는 다음 달 7일부터 10일까지 임실치즈 테마파크에서 진행됩니다. 익산에서 서동축제, 군산에선 시간여행 축제가 열리고 김제 지평선 축제도 관광객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전망입니다. 지난 홍삼축제와 정읍 구절초 축제, 전주 예총이 덕진공원에서 주관하는 전주예술제에도 수많은 볼거리가 준비돼 있습니다. 행사 주최 측은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 질서 있는 관람 문화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